줄기세포를 이제 전신 안티에이징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소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해서 그 손상된 부분을 재생시키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퇴행성관절 오래되면은 관절 치환술 하셨잖아요. 인공관절 삽입하고 재활치료 하시면서 다시 무릎 사용을 하시게 되는 그런 관절 치환술을 하신 대신에 줄기세포 연골 재생 주사 요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환자 케이스는 되게 젊은 30대 여성이에요. 십자인대가 많이 손상이 돼서 계단을 오르거나 달리기를 전혀 못하는 그런 케이스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 때문에 내원하셨어요. 자, 따라오세요. 처음 시작하는 거는 환자로부터 이제 본인의 혈액을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계에 넣기 위해서 챔버에다가 이제 우리가 환자한테 뽑았던 그 혈액을 이제 챔버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뽑혔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아래 다리 뼈가 있고요. 요렇게 위에 다리 뼈가 있고, 요 앞에 동그란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크게 연결해주고 있는 이제 캡슐처럼 크게 연결해주고 있는 인대가 있고, 이 안이 우리가 관절강이라고 부르는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요 뼈랑 요 뼈랑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 그 기름기 같은 액체가 마르거나 염증이 생기면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부위에다가 주사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무릎 안에 다 퍼져요. 환자의 관절 안으로 이제 주사를 주입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뼈 주사 같은 거 많이 맞으셨죠. 통증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뼈가 더 망가지는, 관절이 더 망가지는 그런 상태죠. 물론 필요합니다. 급성기에는 필요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조직이 손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치료, DNA 주사까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또 뭔가 통증이 지속된다 하시면 줄기세포 치료 꼭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주사 놓는 거 보셨는데요. 주로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 뭐 붓고 아프고 시리고 뭐 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평생을 자기 무릎으로 자기 관절로 사실 수 있고요. 인대 손상 있으신 분들 또는 이거를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하면 뭐 재활치료 입원 치료 시간도 너무 알고 또 무섭다. 여기저기 뭐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다. 약을 먹어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엑스레이로 얼마든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당일 치료 가능하시니까요. 상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